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이벤트죠. 이 꽃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나무를 쳐주시면은 하루에 10개 이 꽃상자가 나옵니다. 근데 로즈메리가 거의 안 나와요. 연꽃. 그러면은 나온 이 꽃상자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쭉 장미 네. 두 번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선은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교환하면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로즈메리를 얻었어요? 아, 로즈메리를 얻었구나. 이런 식으로 로즈메리를 얻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스킬 포인트랑 돈을 받았죠? 돈도 돈이고 스킬 포인트도 스킬 포인트고 별로 없네요. 오늘 그러고 제국이 아니라 재난국 이벤트가 끝났으니까요. 다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혹시 내일도 뭐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고요. 아이고, 고맙다. 100만 남겨두죠. 내일 혹시 모르니까 배합 조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까지 이벤트가 하면은 거의 뭐 오늘 뭐 마감 치시긴 하실 텐데, 바쁘시면 오늘 마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잠시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훈련에서 상단에서 2인 훈련에서 루즈마리를 받으실 수 있으면은 꼭 이렇게 이걸로 받으시면은 여기에서 네. 이야기에서 루즈마리를 통한 보상이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괜찮고 고분자 코팅. 근데 로즈마리가 두 개나 필요해요. 나머지는 거의 뭐 희박하다고 보면 되죠. 이거 고분자 받는 게 최고 낫네요 나중에. 그렇죠? 네, 여기까지 뭐 한비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이번에 업데이트 됐는데 레빈시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4월 초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